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1부 리그 4강전 두 번째 매치는 케인이가 노제님의 경기인데요. 아, 아쿠아니가 렌지님의 경기는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났지만 케인이가 노잼님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실력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잼님이 좀 더 많이 유리하거든요. 자, 노잼님과 케인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노잼님 피 끝냈고요. 자, 노잼님은 지금 방금 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핫했었던 나가토를 고르셨습니다. 나가토의 육도선인 마다라. 오, 이렇게까지 라인업을 맞추시나요? K님이 글쎄 K님 잘하시긴 하는데 노잼님 글쎄 노잼님이 저는 훨씬 잘한다 생각하는데. 자, K님은 사스케에 미나토를 넣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노잼님 생각할 때는 K님 많이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상당히 긴장나는 카드를 골랐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미나토 오늘 하시는 분 나왔네. 그리고요, 유레카님 참 미나토를 멋있게 했었는데.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케인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어, 팽팽하네요. 오, 야, 가드 깨주면서. 야, 케인 좋습니다. 자, 야, 이 두 분의 경기 상당히 빨라서 해설하기 힘드네요. 자, 나선 한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레이저 포로 한번 또 노잼님 견제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야, 노잼님 참 잘하는 게 서포터를 넣어주면, 인수를 넣어주면 상대 화두는 또 막아주고 있다란 말이죠. 확실히 시야가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염두, 아, 카운터 좋아요. 상대가 들어올 걸 알고 카운터, 2연속 카운터. 야, 노잼 좋아요.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선 연안이에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마다라드 미나토의 매치. 자, 사스케로 바꿉니다. 케인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인 자, 카운터 좋고요. 위기에 몰렸어요. 케인 자, 이거는 카운터라든지 바꿔치기 찰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 아, 못 버텼어요. 이건 뚫렸습니다. 노잼 갑니다. 노잼 갑니다. 아, 마지막에 바꿔치기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잡기로 지금 연계해 준 거죠. 더 데미지 많이 주려고 말이죠. 못 빠져나오게. 자, 아, 야, 케인이 너무 아쉽네요. 지금 이거 차라리 맞을 때 이렇게까지 죽을 거라면 노잼님이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이렇게 죽을 걸 미리 알았었다면 바꿔치기 그냥 썼을 거예요. 맞다가. 근데 저렇게까지 노잼님이 킬을 낼 수 있는 각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확실히 노잼이 잘하고요. 많이. 자, 염둔. 아, 카운터 좋습니다. 노잼. 자, 케인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노잼 지금 바꿔치기 없거든요. 케인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갈만합니다.
아 여기서 카운터는 아니에요 케인. 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노잼님 저 정도 남은 피도 지금 케인님한테는 지금 거의 저만큼 남은 피로 보이지가 않을 것 같네요. 야 뒤져봐주는 건 좋았는데요 케인. 자 공중에서 둘 다 데미지 많이 입었습니다. 자 노잼님 체력 없어요. 자 카무이 써주면서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정말 무서운 기술이죠 카무이. 상대 인수를 무시하고도 계속 간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케인님 한번 끝장냈는데 자 체력 한 줄 있습니다. 집중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우 어렵지만 자 화둔 들어가고요. 각성 가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스사노우가 있으니까요. 자 카운터 때립니다 노잼. 아 지금 나선년 오! 야 노잼님 지금 나선년에 데미지 맞았어요. 야 이거 노잼님 이거 케인님한테 당했습니다. 자 지금 상대가 가드클래시 하려는데 야 케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따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노잼님도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자 양쪽 다 지금 자 먼저 자 케인이 바꿨지 먼저 달았습니다. 자 카무이 카무이 화둔 화둔 언제 마다라가. 야 카무이로 화면 가린 다음에 지금은 순간이동해가지고 왔어요 마다라가. 자 케인님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케인님 바꿔치기 케인님 바꿔치기 잡니다. 케인님 바꿔치기 잡니다. 나선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중 계속 갈 수 있어 계속 가야 돼. 그렇죠 공중 많이 갔습니다. 공중에서 자 지금 노잼이 지금 체력도 없고 바꿔치기도 없습니다. 노잼은 카운트 쳐야 되고 케인님 바꿔치기 하나 있거든요. 체력은 없지만 이거 케인님 아 노잼이 야 상대를 유도했어요. 지금 노잼님 자신이 위험한 걸 알고 들어오게끔 상대를 유도한 다음에 바로 휙 돌린 다음에 등 땄습니다 지금. 아 달려드는 것도 진짜 아 이러니까 노잼님이 캐릭터를 이렇게 고른 게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일방적인 경기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한번 달리네요 케인님. 케인님이 미나토하고 사스케 고를 때 나는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노잼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고요. 자 케인님만 레디에서 올라주시고 아 근데 케인님도 1대1까지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1대2 되는 매치들도 많이 나왔고 역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2까지만 된다면 모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순간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노잼님이 결승전에 올라올 만한 그런 실력이 된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노잼님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지금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오늘 참교육 리그네 참교육 리그. 방금 K님이 고르셨던 그 조합 똑같이 골랐습니다 서포터까지. 자 K님은 이타치의 오비토를 고르셨고요 폭주 오비토. 자 경기 봅니다. 아쿠아님하고 렌즈님 경기보다 케인님하고 노잼님 경기가 더 꿀잼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폭주 오비토 평타가 진짜 세기 때문에 노잼님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 폭주 오비토는 근접에서 지금 뭐 상대를 안 하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아 뭐 땄어. 자 나서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 케인이 폭주 오비토 기가 막히게 사용하네요. 캐릭터가 좋다 보니까 캐릭터가 좋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리드해주고 있어 지금. 폭주 오비토를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내가 다룬 느낌보다 이 캐릭터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쓰이는 거 같아. 진짜 잘 뭔가 뭐라 그럴까, 진짜 아스라다 같은 그런 뭔가 하나가 된 듯함. 오비토랑 폭주 오비토 진짜 정말 셉니다. 정말 다루고 싶은. 어우, 자, 나선아 좋습니다. 여기서 투기 한번 나선아 들어가고요. 노잼 다시 한번 나선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K님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이 오비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자, 가드 클래시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까마귀 대시 밀어. 나선환 좋습니다. 와, 이거 나선환 지금 몇 번 들어가네요. 와, 바로 지금 뭐 누워있을 때 수리검으로 마무리해 버리고요. 좋습니다, 노잼. 오, 지금 왜 나선환이 왜 안 들어갔죠? 지금 노잼님 지금 나선환에 재미 들렸네요. 나선환 계속해서 써주고 있고요. 자, 자, 5인데요. 바꿔치기 잘했고요. 케이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제는 자, 케이님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자, 양쪽 다 바꿔치기 하나씩 있는데요. 아, 이번 경기를 근데 노잼님이 되게 좋네요 지금. 아, 마무리해주고요. 아까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역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노잼님이 케인인 상대로 지금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나선환 좋습니다. 노잼님 지금 완전히 나선환 진짜 재미를 엄청나게 들렸네요 지금. 나선환 완전 재미 들렸어요 지금. 야, 케이님 이거는 거의 이번 경기는 너무 힘드네요. 바꿔치기도 없고요. 아, 여기서 뭐 끝장내야 되는데 리더 체인지까지 써주면서 극딜 한번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아, 이건 잠깐만 케인! 야, 마지막 5위! 와, 지금 이거 없었으면 이거 지금 야, 지금 오늘 뭐 긴장을 못 놓겠네 리그가. 야, 근데 이거는 케이님의 그런 게 있네요. 이건 인성 버리고 갔어요. 무한 비연타였는데 저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한순간만에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까지 딜을 많이 맞는 경우는 많이 못 봤었는데 노잼님이 완벽하게 지금은 당해버렸어요. 그냥 바꿔치기 없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5위로 끊어줬다라는 건 정말 다행이라는 거. 거기서 정말 긴급 반격기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경기를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케이님 상대로 나루토 멀티리 시즌3 제3의 1부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네요. 아, 그래도 케이님께서 두 경기 다 허무하게 질 뻔했던 경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분발했다, 분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님과 노잼님 경기까지 잘 봤고요. 아, 결국 오늘 결승전은 렌지님과 노잼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되네요. 바로 이어서 결승전 가보도록 하죠.